네, 오늘 뉴욕 증시 유가 급등 소식에 비교적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인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헤드램프 부품사로 지금 현대차를 매출처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이 이제 8월달까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마찬가지로 3분기 때 실적까지는 부진을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반면 지난주에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쇼티지 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기저 효과를 인해서 더욱 개선되는 실적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이제 SL의 주매 출처가 현대차에 이어서 GM사가 있는데 GM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매출액을 두 배로 증가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GM의 픽업 트럭 향으로 신차의 램프를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ED 램프의 채용률이 19년도에 18%, 20년도에는 25%, 올해는 40%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진율까지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차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의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지난주에 좀 일정 부분 주가가 급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32,000원,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40,000원, 손절가는 30,000원 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헤드램프 부품사인 SL을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개선되면서 수혜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